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 내외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24일부터 식당에 5인 이상 예약과 입장을 금지하기로 했는데요. 겨울철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키장과 눈썰 매장도 집합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2월 22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824명입니다. 어제 임시 선별 검사소를 통해 확인된 환자는 총 131명입니다. 어제는 24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는 어제 약 5만여 명, 현재까지 약 24만여 명을 검사하여 609명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었습니다. 지금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빠른 시일 내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합니다. 성탄절, 연말연시의 모임과 여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 조치도 강화하여 실시합니다. 전국적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갖지 않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리며 특히 가족, 지인 모임 등의 감염 사례를 고려하여 식당은 5인 이상의 예약과 동반 입장을 금지하는 등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며 입안 시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것입니다. 많은 관광객이 이동하며 식당, 숙소 등에서 밀집되어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전국의 모든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에 대해서도 집합 금지합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을 금지하며 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합니다.